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소장님, 최근에 원두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작황 부진이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이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뭐 그 물가 안정 대책 중에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정부에서 원두에 이제 수입되는 부가세를 지금 뭐 10%가 있는데요. 뭐 내년 말까지 일시적인 면제를 지금 추진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그 환율을 계산을 일단 과세를 계산을 할 때 그 외화기 때문에 이제 원화로 바꿀 때 외국환 매도율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걸 기준 환율로 변경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관세를 좀 적게 이제 매길 수 있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작년 이후서부터 계속 원두 가격이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타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도 다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원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의 이상 기후, 그다음에 또 하나가 콜롬비아나 뭐 이디오피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두의 생산량이 상당 부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두 가격이 2011년 이후에 지금 최고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물 거래를 기준한다라고 하게 되면 2019년도에 90달러 선이었었는데 지금 지난달에 230달러까지 두 배 이상 지금 상승한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원두 소비량은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두 소비량을 보면 2015년도에 국내에 13만 8천 톤 정도의 원두가 수입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19만 톤으로 뭐 37%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커피 소비량도 353잔, 뭐 일단 뭐 20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1인당 1년에 커피를 마시는 게 590잔을 넘는 그런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커피 소비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커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입니다. 뭐 국내 최대의 그 커피 유통 판매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두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산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두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 그다음에 액상 커피 음료 같은 경우도 지금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판매처 자체가 뭐 대형 마트, 그다음에 슈퍼, 편의점, 온라인,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뭐 쉽게 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유통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작년 대비 57% 증가한 매출액이 17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42% 증가한 7억 6천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 이제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원두 가격이 상승이 되는 것 때문에 가격 인상이 뭐 정가가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정부에서 원두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이제 뭐 관세에 따른 부가세를 지금 낮추고는 있지만 현재 원두 가격 상승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인하폭 관련된 분야에 영향은 상당히 좀 미미하지 않을까. 반대로 이런 관세 부분만큼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향후에 하반기 들어서는 아마 수익 그 매출 구조나 아니면 영업이익 구조가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조금 주가가 좀 출렁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남아있는 그 전환사채 한 45만 주 정도 되는데요. 뭐 그 정도 되면 1일 거래량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큰 부담은 없지 않는 그런 수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 가격은 지금 한 8,200원에서 200원 선에서 왔다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약간 조정을 받는 이제 8,0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전고점인 9,500원, 그다음에 손절 가격은 7,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면제 혜택이 예상이 되는 한국 맥널티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9,500원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진 팀장님, 관심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제 제약 섹터에서 찾았습니다. 제약주가 워낙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다음 달에 미국 임상 종양학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주의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던 종목은 아직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제외해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서 선정을 했고요.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였죠. 그래서 매출은 47%, 영업이익은 70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자체 품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상당히 튼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법미보건기구의 의약품 유찰에서 역대 최대 규모죠. 660억 규모의 독감 백신 수주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독감 백신 부분에서 상당한 입지를 좀 구축
위축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백신 수주에 대한 기대감 꾸준하게 부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5월 중순 이후를 기점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 개선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수급 개선은 이제 녹십자임에 한정된 건 아니고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전체적인 수급이 돌아서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게임주, 메타버스주, 제약주, 성장 섹터로 분류됐었던 뭐 엔터주까지 바닥권에서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의 추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외주인 제약주 중에서 녹십자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기술적으로 큰 폭의 하락 이후에 60일 이평선을 올려 태우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선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9만 원 이하 구간에서 이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뭐 연말까지 바라보신다라는 측면에서 21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5천 원으로 설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녹십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연말까지 시점에서 21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